이성계, 황산대첩, 고려를 구하다. 이성계, 그는 조선을 세운 태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장수로서 뛰어난 능력과 업적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는 홍건적, 원, 왜구와 싸워 승리했으며 대외전에서 대부분 승리를 했습니다. 그의 활솜씨는 주몽과 비견될 만큼 신궁이었으며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 건국 후 기록이라 미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가 신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성계가 젊었을 때 정한홍주가 단모퉁이에 까마귀 다섯 마리를 보고 이성계에게 활 쏘기를 청했습니다. 이성계가 활 한 발을 날리니 까마귀 다섯이 한 대의 화살에 다 꿰어졌답니다. 원 나아추군대와 전투 때 이성계에게 적이 화살을 날렸고 이를 안 이성계는 말 위에 올라서니 화살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말 위에 선 이성계가 활로 반격해 적을 죽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성계는 신들린 활솜씨와 뛰어난 무공을 가진 불패의 장수였습니다. 고려 말 1350년부터 40여 년 동안 500회나 왜구가 침략해왔습니다. 매달 한 번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구는 고려를 쳐들어와서 약탈, 강간, 살인을 했고 고려 백성을 힘들게 했습니다. 1380년 왜구가 남도 지방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고려 말 왜구의 노략질은 임진왜란 때를 능가했습니다. 수많은 고려 백성을 죽이고 사로잡았으며 그들이 지나간 곳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에 고려 우왕은 이성계를 삼도 도순찰사로 삼아 왜구 토벌을 명합니다. 이성계는 대군을 이끌고 남하합니다. 이성계가 사근 내역에 도착했으나 벌써 백응렴 등이 왜구에게 패해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왜구는 다시 함양 일대를 도륙하고 남원으로 진격, 운봉현을 불사르고 인월역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남원에 이르자 왜구가 120리 밖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려 패장들은 이성계를 보고는 절하며 기뻐했습니다. 이성계는 하루 동안 말을 휴식시키고 전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에 부하들이 적이 험지에 있으니 나오기를 기다려 싸우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에 그는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은 왜구를 섬멸하기 위해서다. 어찌 그들을 기다려야 하는가? 라며 진군을 명했습니다. 운봉을 넘자 왜구가 수십 리 밖에 진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정산봉에 올라 지세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왜구가 본진을 습격할 것을 대비하고 군을 계속 진군시켜 적과 조우했습니다. 이성계는 요충지에 군사를 배치한 후 공격을 명했습니다. 그는 백발백중 활솜씨를 자랑하며 싸웠습니다. 그가 20발의 대우전을 적에게 쏘니 이중 17발이 왜구의 왼눈에 맞았습니다. 다시 유협전으로 활을 쏘니 전의를 상실하고 산에 진을 펼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군사가 지치니 속전속결을 하기로 결심한 그는 병법에서 하책인 산 아래에서 위의 적을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선봉에 서서 적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고 전투는 격렬했습니다. 왜구의 수가 10배나 많고 지형이 유리했지만 전공법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성계는 야차처럼 공격했고 왜구도 필사응전을 하며 전장은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피를 뒤집어 쓴 이성계는 병사를 독려하며 적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말이 활을 맞아 두 번이나 박고타며 적진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왜구들이 나뒹굴었습니다. 그러던 중 왼쪽 다리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이성계는 화살을 뽑고 더욱 용감하게 왜구와 싸웠습니다. 고려군은 그가 부상을 당한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성계가 선두의 적 8명을 죽이자 왜구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 분투하자 고려군도 죽음을 각오하고 돌격했습니다. 이때 그는 적장 하나가 무예가 뛰어난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15세에서 16세 정도의 소년 장수였으나 용맹하기가 그지없었고 창을 휘두를 때마다 고려군이 쓰러졌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아기발도. 이성계군은 그가 나타나면 일제히 피했습니다. 이성계는 그의 무예를 아껴 이지란에게 생포하라 했지만 이지란 장군은 아군의 피해가 커 불가능하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러면 목을 베라 라고 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발도가 목과 얼굴을 감싸고 있어 활을 쏠 틈이 없었습니다. 이지란 장군은 활을 쏠 곳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내가 투구 꼭지를 쏘아 투구를 벗길 것이니 그대가 즉시 쏴라 라고 하고 아기발도의 투구를 맞추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지란이 활을 쏘아 아기발도를 명중시켜 죽였습니다. 왜구는 아기발도가 죽자 우왕좌왕했고 이성계는 왜구를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왜구는 피하기 바빴고 고려군은 그들을 대파했습니다. 이 전투가 황산대첩입니다. 이 전투로 왜구의 시체가 골짜기에 가득했고 냇물이 붉어져 6-7일간 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려군보다 10배나 많았던 왜구는 겨우 70명만 살아 도망쳤고 이 전투에서 1600여 필의 말을 얻었습니다. 이성계는 송도로 승전보를 올리고 개선했습니다. 그의 대승은 고려 조정을 승전무드로 바꾸었습니다. 이성계의 개성군이 돌아오자 최영 장군은 백관을 거느리고 천수사 앞에서 영접했습니다. 공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라며 이성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성계는 황산대첩으로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나와 이성계를 환영했습니다. 고려의 대문장가이자 학자 이색이 시를 지어 이성계의 승전을 치하하였고 그로 인해 그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조선의 태조로 각인된 이성계는 불패의 무장이었으며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황산대첩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지식 멘터리를 클릭 및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